바람이 많이 불어요. 체감 온도는 한 15도가 안 됩니다. 한 10도 좀 넘을 것 같아요. 오늘 동화다방은 특별 출연 이병학 조사께서 오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병학 조사입니다. 이병학 조사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예, 오늘 동화다방 두 번째 라이브 방송 유튜브로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정말 그림 같은 풍광을 보여주고 있는 곳으로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일하기 싫은 날씨. 하늘도 파랗고. 하늘도 파랗고. 야,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또 밥을 붕어 밥을 줘야 되겠다. 여기를 찾아올 때까지 굉장히 이런 저수지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그 자그마한 시골 동네의 좁은 길을 동네 길을 따라 올라오면 갑자기 나타난 이런 작은 저수지예요. 몇 마리 안 되는 게 아닌데 한 5치 6치 정도? 5치 6치? 네. 한 치가 몇 센치 정도 돼요? 얼척이라고 하면 이제 10치잖아요. 10치 30.3cm를 넘어가면 월척이라고 하는데 한 치, 두 치, 세 치에서 열 치가 월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4원. 방송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너한테 얘기할게. 나한테 그냥 얘기해요. 3위대. 여기 낚싯대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면은 여기 써있다. 길이 5.7m. 2사대 4.2m. 낚싯대 길이는 어떻게 판단해요? 골퍼들이 왜 거리, 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골프채의 길이를 조절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낚시 지형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채비를 투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이제 길이의 낚싯대를 가지고 있어야지. 자, 이 길이 들어오긴 하는데. 잡았다. 아유, 너무 작다. 너무 작은데 힘은 또 엄청 쓰네. 청붕어고 색깔이 아주 이쁩니다. 약간 색이 약간 우리끼리 하죠? 우리끼리 한데요? 이거는 이제 그 바닥이랑 그 물색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려요. 이제 물색 그 서식지에 따라서. 오늘은 그 전에 한 2시간 정도 일단은 밑밥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 고기가 지금 모여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집중만 하면은 한 2, 3분에 한 마리씩은 잡을 수도 있는데 옥수수 그루텐을 섞은 일면 짝밥. 짝밥으로 이렇게 운영을 짝밥? 하고 있어요. 네. 짝밥이 뭐야? 두 개? 두 개. 아. 여기 포인트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 자, 왔습니다. 또? 아까랑, 어이구. 빠졌네. 바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늘이 반대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빠지게 하는 그런 이제. 가시가 없는 바늘. 그렇죠. 그래서 무미늘 바늘인데. 이걸 쓰는 이유는 이제 붕어를 뺄 때 좀 빨리 빼고 상처가 없이 빼기 위해서 이제 요 바늘을 저는 요걸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잡고 놔주는 거니까 최소한 그냥 상처 없이 잡기 위해서 이제 무미늘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큰 녀석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계속 당기면서 오기 때문에 잘 안 빠지는데 이 작은 애들 같으면은 하도 요동을 많이 쳐가지고 잘 빠지죠. 이게. 육지를 왔는데 찌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찌가 잘 안 잡히니까. 잡았다. 자, 색깔이 아주 이쁘잖아. 다 붕어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지금 떡붕어도 있고 보니까 블루길도 있어요. 블루길도 있는데 이제 블루길은 동물성 미끼를 먹으니까 이제 지렁이 이렇게 되면 블루길이 아마 엄청 달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블루길은 뭐야? 월남붕어라고 그러잖아. 붕어야. 그것도 붕어 일종이에요? 근데 월남붕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생태계 교란종이죠. 한 사람이 낚싯대 최대 몇 대까지
볼 수 있어요? 아, 요즘에는 다대편성을 많이 하죠. 요즘에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물을 노리다 보니까 이제 기다리는 낚시를 하다 보니까 낚시 대수를 거의 뭐 10대 이상씩 막 피는 거니까. 그 동시에 몇 군데서 물려봐. 하나는 또 포기를 해야지. 일단 하나 포기하고 하나 건지고 또 채 놓고 또 기다렸다가 하고 해야 되니까. 일단은 낚싯대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술이 좋잖아요. 낚싯대 만드는 기술이. 예전부터 낚싯대도 많이 수출을 하고 그래가지고 낚싯대만큼은 정말 세계적으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낚싯대가. 잉어 같은 게 잡히면은 얘네들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은 정말 이거 선어대 엉기는 거는 식은죽 먹기라고. 특히 밤 낚시할 때 그런 거 한번 당하면은 한 3, 40분 동안은 그 낚싯대 정리하고 불 풀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만큼 낚싯대를 많이 피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낚싯대 그 틈 사이로 잘 유도를 해서 이렇게 뽑아내고 그러죠. 아 정말? 아 그럼. 이었다. 아이고 얘 늦었네. 얘가 왔네. 진짜. 아 얘는 찌를 몸통까지 다 올렸어. 토종붕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바닥에서 붙어서 사는 애들이니까 이 바늘이 바닥에 다 있는 게 이제 기본이네. 빨리. 쳐. 채 올려. 그렇지. 오. 내가 잡은 거야 지금? 내가 잡은 거야? 야, 딱 입질했을 때 잡잖아. 오, 전야 머리. 신기해. 봐봐. 어때 손맛? 이게 막 손끝에서 찰랑찰랑하는 그래. 게 느낌이 재밌잖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날씨가 더 재밌는 거라고. 뭐 월척 잡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정말 네. 그 낚는 재미가 있는데. 아 이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낚아보는 붕어입니다. 예. 그렇지. 아 예. 자, 그 넣어요? 달려갑니다. 예. 야. 아 진짜 처음이야. 우와 이 손맛이 이거구나. 예. 나 여기 앉아요? 역할을 바꿔서. 아 진짜? 이쪽으로 살살. 이씨. 자 이제 찌를 봐야 돼. 찌가 오르내림을 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처음에 이제 깔짝거린다고 그럴 때 이제 딱 준비를 하는 거지. 예신이 온단 말이야. 이게 시선이 양쪽으로 딱 두 개로 안 가네. 한 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번갈아 봐야겠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천천히 보고 있어요. 너무 집중적으로 보면 눈 빠져. 아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네, 눈 빠져. 낚시 초보자라서. 그러니까. 라키디님 손맛 한번 보시죠. 벌써 봤는데? 봤는데요? 오늘 아니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이제 입질이 온 거니까. 아 하면 안 돼? 집중하고 있어. 올라. 그렇지. 아 너무 세잖아. 붕어에 비해서 너무 쎄, 젠질이. 네, 거의 뭐, 잉어 잡는 수준으로 올렸네? 그렇게 잡았으면, 잘못하면 입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붕어가. 아, 살짝 해야 되는구나. 붕어가 이제 작으니까. 아. 손목으로만 이렇게 톡 쳐야 되는데, 사실은 그 감각이 쉽지가 않잖아요. 난 거의 지금 뭐 그냥. 지구를 낚으려고. 그러면서도 한 번씩 봐줘야 되는 거지. 아, 그러면서 이때? 이때 놓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자. 포인트에다가 아까 그 구멍으로 살짝 그렇지 오 아 야, 재능 있네 수추에 걸렸네 미끼가 지금 수추에 걸려갖고 안 내려가고 있어 지금 이거 붕어는 이거 보지 않을까? 아니, 끝났어 올려 올려 편안하게 등에 딱 대고 편안하게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조르고 있을 거야 거의 목받침도 있어 그건 왜 또 양쪽은 딴 건 쳐? 아 같이 해야지 그럼 힘들어서 못 한다니까. 자, 붕어다방 오늘 두 번째 라이브였고요. 이렇게 오늘같이 날도 좋은데 바람도 좋고 그래도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한번 시원한 바람 맞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진짜 월척은 그 방송 끝나고 잡겠습니다. 우리 붕어 하면 다방 하는 거야? 야, 붕어 다방!